노대 위에 올라서니 천하졸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대고부터 있는 것을 전람관 여기 서사 푸른 수녀 날에 피우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빌어봉 더욱 넘네. 만산의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니 노동당 새 시대의 햇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거하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서 넣느나 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000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선만대 물려주리. 불안 정치 실력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여러 같은 존경과 흠모의 마음은 여기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마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청동조각 승리의 화신 게오르기는 2007년 8월 5일 러시아 친선대표단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선물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동망과 고매한 인품에 깊이 매혹된 러시아 친선대표단 성원들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적 투쟁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전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과 온 세계 자주화 위협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의하는 장군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올리기로 토의하고 청동조각 승리의 화신 게오르기를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이 조각은 러시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우수한 여러 명의 공예 전문가들에게 주문해서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말탄 장수 게오르기가 악의 상징인 뱀을 창으로 무찌르는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뱀은 입에서 불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는 등 악한 짓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뱀을 잡아 없앨 장수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게오르기가 말을 타고 나타나 창으로 뱀을 찔러 죽임으로써 러시아는 재난과 불행에서 구원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게오르기는 인민의 구세주, 승리의 화신으로 장수로 널리 알려지고 또 받들리우게 되었습니다. 게오르기 장수가 뱀을 찔러 죽이는 모습은 오늘날 모스크바의 상징물로 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이 지구상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실 분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뿐이시라는 러시아 친선대표단 성원들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단 단장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들은 존경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간악한 책동으로부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평화와 안녕, 복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구세주, 언제나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승리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이 선물을 정성껏 마련하여 그에게 삼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옥돌공의 장수 할아버지와 두 마리의 사자는 2007년 4월 15일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리조린의 맏아들 리옥 가족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선물입니다. 리옥 가족은
한없이 고결한 덕망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시고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로 자기 가족을 비롯한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의 가족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 가족의 성의가 깃든 선물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중국에서 제일 기능 높은 옥돌 가공 전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선물로서 의의와 내용이 가장 깊고 가치가 큰 옥돌공의 장수 할아버지와 두 마리의 사자를 정성껏 제작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장수 할아버지는 건강 장수를 의미하고 두 마리의 사자는 만사가 다 잘 되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에는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강위력한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 장수하시고 아울러 강성대구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리옥 가족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맏아들 리옥은 선물을 올리면서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주울례 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1958년 11월 중국을 방문하실 때 광주에 오시어 저의 동생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선물들을 우리 가정의 귀중한 가보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석님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일생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님의 탄생 95돌을 여기 조선에서 맞이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을 올리게 되어 저의 일생의 한은 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여러 같은 칭송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고 진실한가를 더욱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